네, 안녕하세요. 안 주무시고 바로 출근하시는 거예요? 네. 아, 선생님, 어떡해요. 건강이 받쳐주시나 봐요, 선생님. 그래도 아까 좀 자가지고요, 저녁에. 그러니까, 약간 눈이 똥똥 부으셨어요. 원래 선생님 붓는 얼굴이 아닌데, 네. 그쵸? 네. 그래요. 저도 뭐 요새 잠못 자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야죠, 그쵸? 다들. 요새 공부는 잘 되시죠, 선생님? 뭐야? 문제 많이 풀고 있어요. 선생님 아, 문제 계속 진짜? 풀으라고 그러셔가지고. 아, 네네. 네. 하루에 몇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? 하루에 네네. 모의고사, 시험 모의고사 한 2회차씩? 아, 그 정도면은 한몇 문제 되는 거냐면, 한 120문제? 네. 그러니까 선생님이 매일 100문제 이상 푸시는 건데, 그렇게 푼지 얼마나 됐어요? 지난번 개인 지도 이후로 아, 진짜요? 그렇게 됐습니다. 네. 아, 그래서 답안이 정돈이 돼 보이는구나.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냐면요, 선생님. 한 다음 주, 한 화요일? 월화? 그 정도까지. 그냥 닥친 대로 막 푸세요, 선생님. 그러니까 뭐, 완성도가 뭐고 필요 없어요. 그냥 막 풀어서 익히세요. 그러니까 많이 풀수록 좋아요. 네, 그래서. 3회차 정도 풀수 있으면 좋죠. 그럼 거의 한 200문제 되니까. 뭐고 밀리지 않으셨을까요? 더블 모고하고 막 쏟아졌는데, 지금. 네, 그래가지고 그거 계속 풀고 있어요. 어떻게 푸시냐면은, 답안지 옮기지 말고, 시험지에다 축축축축 다 풀어나가시고,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, 꼼꼼하게 풀지 말고 많이 풀어, 많이. 예, 많이 풀어서, 하루에 한 200문제씩 맨날 지금부터 풀면은, 실력이 왕창 늘 거예요. 뭐, 암기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그냥 싹다 그렇게 풀고, 그리고 이제 다음 주한 화요일 이후부터는 이제 암기하고 뭐 이런 거 챙기면서 약간 차분하게, 그때부터는. 그래도 문제는 한 50문제 이상은 풀어야 돼요. 뭐고 2회차 풀던 걸 1회차로 줄이고, 이제 다른 거를 좀 넣어서 가미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고, 지금 이게 마음껏 문제를 막 어마어마하게 풀어야 돼요. 그러면 실력이 무조건 늘어요.